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자녀 한 세대 슬림타입 수기를 시켜드릴 건데요. GTX인 연신내역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 길로 쭉 가면 초등학교 바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인근의 재래시장 및 상업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최적인데 금액도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이 현장은요, 모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 귀가 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집 주차 공간은요, 일례주차는 아니에요. 겹주차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은 성인 자녀방으로도 2번 방, 3번 방 다 이용 가능한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금액도 저렴합니다. 집 보러 가실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역세권의 넓은 쓰리룸인데 자녀 딱 한 세대 남았습니다. 빠르게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바닥은요, 포쉐인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공간은 좀 아쉽긴 하지만 키 큰 장으로 두 칸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공간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공간은 보드 마감되어 있고 중간에 가시성 좋게 유리로 이렇게 벽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문은 이렇게 골드 프레임에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인데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집을 소개할게요. 전실 들어오면요, 바로 왼쪽 편에 넓은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에는 1층 구조의 주방 공간, 그리고 이쪽부터 소개를 드리면 여기 1번 방인 안방 공간, 중간에는 메인 욕실, 옆쪽으로 2번 방과 반대쪽으로 앵글을 돌리면 다용도실 공간, 그리고 중문 옆에는 우리 집 3번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집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내 들어오니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의 오늘의 자녀 한 세대인데요. 주방부터 먼저 보실게요. 우리 집 주방은요, 11자 동선으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싱크대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환기창 되어 있고요. 어머님들이 TV 보시면서 설거지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형 사각 싱크볼은 대면형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4인용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식탁등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공간 안에는요, 집 구성이 정말 좋죠. 이렇게 세탁실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집 정말 좋죠. 세탁기 건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전 다 풀옵션이거든요. 빌트인으로 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쪽에는 3구 쿡탑을 해서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외부 주방창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을 상부장, 상상부장 만들어 놔서 부족하지 않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깔끔하고 좋은데요. 우리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공간도 넉넉하고 나비에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수전도 한 번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물청소 가능하고요.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장을 짜셔서 부족한 수납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주방 공간만 봐도 오늘의 집 정말 괜찮은데요. 자녀 한 세대 남은 이유 알겠네요. 다음은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우리 집 2번 방 사이즈 넉넉한데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뽑아놨고요. 외벽 두께도 정말 괜찮네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시야성이 좋기 때문에 도둑들 염려도 없겠네요. 창가 자리 2550, 벽체 자리 넉넉하게 3m니까 충분히 성인 자녀 방 이용 가능하고요. 침대, 책상, 붙박 의자 다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갑방 온도 조절기도 매립되어 있으니까 개별 난방 편안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2번 방 보셨는데요. 우리 집은 이렇게 프레임 자체에 우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의 실내 공간이 연출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우리 집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 공간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유리 수납장 넉넉하게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일자 선반도 길쭉하기 때문에 목욕용품 넉넉하게 놓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바닥 부분, 벽체 부분 다 이렇게 질리지 않는 느낌의 포쉐인 타일로, 물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평수 24평에 금액도 저렴하게 4억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우리 집 1번 방입니다. 우리 집 1번 방은요, 양창이기 때문에 환기 체감 걱정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창가 자리, 벽재 자리 모두 다 3350. 머리맡을 이쪽으로 해서 대형 침대 이쪽에 놓고 주무시면 되시고요. 붙박 의자를 하신다면 이쪽 벽재에다가 11자 반 정도의 사이즈로 넉넉하게 시공하시면 되세요. 안방 세컨 욕실도 보실게요.
우리 집 안방 세컨 욕실 바닥과 벽체 부분도 이렇게 안정적인 포시엔텔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곰팡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벽걸이 수납장과 유리 거울도 벽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연결되어 있는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는데 문 닫고 세면대 앞쪽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폭은 3800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들어가 있고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까지 우리 집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어둡지 않고 환기체감도 잘 되는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톨 공간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의 포시엔탈로 벽체 마감되어 있는데 상당히 괜찮죠? TV는 벽걸이 놓고 보시면 75인치 TV까지도 무난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스탠드로 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소파 공간은 3인용 소파 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에서 넓게 소파를 놓고 보시면요 좀 더 공간 활용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집 3번 방도 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2번 방, 3번 방 다 방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 자녀방으로 다 방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3번 방도요 사이즈가 2번 방 사이즈처럼 정말 좋은데요. 창가 자리는 2800에 벽체 자리는 2900. 우리 집 3번 방도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가구 배치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자녀 한 세대, 제가 촬영한 오늘의 현장 요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GTX가 들어온 연신내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인근의 초등학교, 재래시장, 조금만 나가시면 대형마트까지 주거생활하는 데는 편안한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의 현장이 다 분양이 끝난 이유는요 사이즈도 괜찮고요, 풀옵션인데 금액 자체도 저렴하게 4억대 중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이 있어서 2번 방, 3번 방을 넓게 쓰고자 하시는 가족분들은 오늘의 집 한번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의 연락처와 매물번호 꼭 기억하셔서 연락 주시면 오늘의 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